제가 양력을 놨는데요. 저걸 놓은 이유는 제가 거의 평생 항공기를 공부하고 항공역학, 비행역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 양력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발표드릴 견해는 첫째, 성남 공군기지란 검토, 두 번째, 항공기 사고 위험 분석 및 대표적 사례, 그리고 제1롯데월드 신축 시 발생 가능한 항공사고 분석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먼저, 가장 이상적인 비행장 요건은 평야의 360도 방향으로 전혀 장애물이 없는 저런 앞에 보이시는 저런 미국 텍사스 휴스턴의 조지 부시 그런 에어포트 같은 공항이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성남 공군기지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북쪽에는 저렇게 제1롯데월드가 위치하고 오른쪽에 송파구가 있고요. 또 동쪽에 성남시가 있고 왼쪽에 저런 산들이 있는 그러한 아주 나쁜 입지적 여건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고도 제한을 해야 되고 그걸 법제화해야 되고 따라서 고도 제한이라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위해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 항공 사고를 방지하고 그리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저런 고도 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쟁점 중에 하나가 동평 활주로 각도를 변경한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도시 계획을 할 때에는 비행정이 계속 있는 가정 하에 도시 계획을 바꾸는 거지 세계적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세계적으로 특정 건물을 위해서 활주로 방향을 변경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남 공군기지 이륙 이착륙 절차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 이착륙 절차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안전 확보하고 그다음에 입지 조건을 보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설정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100% 안전한 절차라고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항공기 사고 위험 분석 및 대피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국립교통안전국 발표에 의하면 항공기 사고는 대부분 이착륙 시에 발생하고 상승 하강 운항 시에 발생을 합니다. 저 표를 봐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고 사례를 볼때 항공법이라든가 이착륙 절차에 의한 사고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답을 지키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고는 대부분이 항공기가 항로를 이탈하여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항공기 상로를 예정된 항로를 이탈했을 때 발생된 경우를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아크아에 의한 경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945년에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미공군 B-55 폭격기가 충돌을 해서 다행히 6명 죽고 그쳤습니다만 그 당시에 비행기가 높이 충돌을 했고 속도가 낮아서 지난번 9.11 같은 큰 테러 사건은 없었습니다. 또한 이런 기상 악화 시에는 우리가 군 경우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1982년에 제주도에서 대통령 경호작전 중에 C-123 수송기가 한라산에 추락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바로 작년에 우리가 육군 UH-1H 헬리콥터가 용궁성에도 추락을 한 적이 있고요. 두 번째 대표적인 사고가 조종사 과실 혹은 비행 착각이나 버티고에 생깁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1997년에 대한항공의 B747여객기가 괌에 착륙 도중 추락을 해서 228명이 사망 사건이고요. 작년 11월 4일 공군 F-5E 전투기 두 대가 경기도 포천에서 서로 충돌해서 추락 전투기가 조종사가 비상 철수한 사건이 있습니다. 3번째가 기착오함 사건입니다. 기착오함은 우리나라도 많이 사고 났는데요. F-16 전투기가 연료공 계통으로 추락한 적이 있고요. 또 2005년에는 미국의 F-15 전투기가 기체결함으로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많이 나는 사건이 동력 손실 사건입니다. 엔진이 꺼지는 사건인데요. 가장 최근에 2008년 12월 8일 미국 샌디에고에서 미 해병 F-18 전투기가 추락을 해서 전혀 추락 가능성이 인근 주택가에 추락했습니다. 그때 한 일가족 4명이 전부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 손실 마찬가지로 바로 엊그제 미국 허드슨강에 비상 착륙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 조정면 결함이라면 승강타, 반향타가 잘못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2001년도 사고, 2003년 사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조종사의 고의적 혹은 강요에 의한 항로 이탈 사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9.11 테러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항공기 사고의 대표적 사례고요. 그럼 제1롯데월드가 신축했을 경우에 어떤 사고가 가능하겠느냐?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북쪽에서 착륙하는 경우에는 제1롯데월드가 555m인데 약 그때 280m 높이로 비행기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착륙 시에 만약에 기체가 이상이 생겨서 제1롯데월드 방향으로 돌진한 경우에는 기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7초니 34초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이륙 시에도 만약에 26, 23km 내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 기체가 제1롯데월드를
행할 경우에는 조종사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20초 내지 40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부담껏 보시게 되면요. 따라서 우리가 제1호 때보다 신축 시에는 항공기 기체 결함에 의해서 조종 불능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기장비 오작 등의 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장비는 언제 되는지 고장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밀계기 장비가 늘 쓰인다고 하지만 전시에 정밀계기 장비 전부 파손된 경우에는 비정밀계기 접근 절차인 AESR 접근 절차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롯데월드 신축 시에는 A-CAS, 즉 항공기 충돌 방지 장치를 장착한다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운전자 조종사한테 경고만 해줄 뿐 물리적으로 이 항공기를 틀어서 충돌을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잠실 지금 롯데월드 인근에는 여러 가지 이 외부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풍선, 연, 모형 항공기, 무인 기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제1호대를 세워주면 이 FOD가 더 늘어나서 이런 FOD에 의한 항공기 사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쟁 발생 시 가능한 상황은 다 아시다시피 이미 박연석 준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가 사고가 있는데 특히 항공 직풍에 미약합니다. 따라서 직풍 영향으로 50도 정도 벗어나는 건 굉장히 빈번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3도 정도 활주로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종사의 강요에 의한 항로유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사태가 될걸 생각합니다. 즉 개인적인 원한으로 자기가 조종사가 글로 비행기 몰고 갈 수도 있고요. 주변 국가의 불화 발생 시에 테러리스트가 항공을 납치해서 고위직 침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실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게 400대 1로 추측을 한 겁니다. 이 비행기도 400대 1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하고 이 제1호 세월을 비교했을 때 조종사가 느끼는 장애는 엄청납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비행기가 이 방향으로 돌진할 경우에 보통 저희가 3m 정도가 될것 같은데요. 여기서 비행기가 영하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걸 급선회해서 갑자기 트는 것도 불가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큰 덤불이 비행하는 중에 만약에 비행기가 큰 비행기에서 돌진할 경우에는 굉장한 장애가 돼서 분명히 대형 참사할 것으로 저는 항공공학학자의 양심으로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공군이 원래 제시하던 이런 200m 이하로 짓게 되면 항공기가 보통 요 정도에서 300m 정도 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정도는 조종사가 충분히 이쪽으로 회피하거나 터닝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한강 얘기를 하는데 한강은 다리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한강에 착륙은 불가합니다. 미국 허드슨강은 다리가 조지 워싱턴 브리지라는 다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응각도 갖고 들어가서 비행기가 무사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우는 만약에 존재하고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항공기가 일로 돌진할 경우에는 피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영향 평가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봐주시죠. 이쪽에요. 이거 실제 위성 사진입니다. 왼쪽에 칠레 산이 있고 그 산에서 바람이 불었을 때 와류가 계속 퍼져나가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와류가 있을 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건물 직경에 수백 내지 수십 배 거리까지 이런 와류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롯데월드의 직경을 100m라고 쳐도 2, 3km는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검토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제1롯데월드 신축을 위해서 활주로 3도 변경하거나 안전장비 보강은 절대로 근본적인 항공안전을 보장할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볼때현 신축 예정지는 제1롯데월드를 200m 이하로 신축하면 타당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롯데가 이렇게 555m짜리 이런 큰 건물을 고집할 경우에는 제발 우리 성남 공군 기지와의 항공안전 관계 없는 제3의 장소에 신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저희 견해입니다. 조용합니다.